자, 야생 까망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바다에 나왔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바로 월령포구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 포인트가 풍차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예쁜 포인트예요. 저 앞에 있는 데가 코지라서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제트스키나 이런 걸로 물놀이 하는 것도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해양 정화활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레고디 30분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저쪽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친다고 합니다. 근데 어젯밤에 해일주의보가 떴다고 해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팬이래? 네. 신청하신 잘생기셨어요. 아, 그래요? 그럼 사진 찍으셔야죠. 사진 찍으셔야죠. 네, 까망님 만났다. 좋아요. 와, 카메라 보세요. 나 이렇게 좋은 카메라 처음 봤네. 와, 소니도 달려있고, 드론에다가 고프로에다가 굉장히 홍보 활동에도 굉장히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완전. 질문 있대요. 질문이 있으시다고 저한테? 네. 뭐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누구예요? 뭐? 결론 이렇게잖아요. 아, 이렇게. 네 명? 너비까지? 아, 저 아니요. 아, 이렇게 네 명. 아, 지금 여기 부킹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증대. 아, 여기 헌팅 포찬 줄. 아, 여기 오실 때마다 계신 것 같아요. 거의 여기 플로빙에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당연히 쓰레기 줍는 거겠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그러면 여기 활동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아. 그럼 오늘 뭐 혹시 포부나 플라스틱 소품만 쓰는 걸로 파이팅 합시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는 것처럼 이렇게 파도가 굉장히 거친데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강사님이 이렇게 안전하게 다이빙 유도하고 있어요. 와, 파도 장난 아니다. 아, 힘들다, 씨. 오케이야. 이거 엘프 랜턴인데 레이저가 나가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이 레이저 쏘면은 물고기가 모입니다. 와, 한번 보세요. 여기 쓰레기만 치우면 여기서 진짜 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구석에 보세요. 와, 쓰레기 천지다. 우리 누님 역시 잘해. 저보다 누나 맞죠? 무슨 띠세요? 닭띠요. 누나네. 진짜? 무슨 띠인데? 저 양띠요. 한참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오빠 왜 그러세요? 촬영하지 마. 아니, 뻥이에요, 뻥이에요. 닭띠면 서른이네. 구독 취소. 여기. 시간 됐어요. 약 먹을 시간 됐어요. 어디에서 약 먹냐네. 아니, 약 먹어. 물건 놓은 약이야. 마음이 아픈데 잘 됐다. 아, 그쵸? 어우, 진짜 썩은데 장난 아니다. 놀기 좋은 비밀 포인트 있죠? 딱 그런 포인트인데 이 쓰레기만 없으면 여기서 아이들과 놀고 그래도 좋을 곳입니다. 저쪽 안쪽에 보면 물고기도 엄청 많고요. 그런데 아, 이 쓰레기만 아니면 진짜 좋아요. 이야, 힘 좋다. 역시 누나. 누나 나보다 힘 세면 누나지 뭐. 자, 전후 딱 보이죠? 벌써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와, 자, 이분들 왔다 가면 쓰레기 다 끝장나는 거예요. 제주도 지킴이들이죠. 하! 와, 저거 빼네. 와, 야, 성공! 그 조류가 굉장히 셌는데 그래서 조금 더 힘들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뭐 플로빙 하는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뭐가 39번째 고생이 많았어요 친구.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온 거예요? 이번 주에 한 번 왔었어요. 두 번째구나.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음료수 사오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 하나에서 샌드위치 후원해 주셨는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겠다. 아침도 안 먹었는데. 진짜 맛있는데? 야, 뒤에 바다가 있으니까 진짜 더 맛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월령포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특징이 코지로 형성이 돼 있어서 물놀이 하기도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스노클링 하면 진짜 좋은 포인트예요. 그리고 관광지 가면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없어. 자, 오늘 거둔 쓰레기인데요. 오늘 조류가 굉장히 심하고 해가지고 많이 활동을 못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주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까방지 화이팅!